올해 한국형 발사체와 중형위성 등 우주 연구개발 사업에 지난해보다 17.6% 증가한 총 3,740억 원이 투입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가운데 가장 많은 2,555억 원을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 투입해 시험 설비 4종을 추가 구축하고 액체 엔진 시제품 제작과 종합 연소 시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공위성 개발 사업에는 926억 원이 책정됐는데 다목적 실용위성 3A호 발사와 재난재해, 안보용 소형위성과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에 나섭니다.